오, 신기한데요? 오, 시원해요. 이 기쪽하고 이돌 쪽이 시원합니다. 선풍기 틀었던 것처럼 좀 시원한데 괜찮네요, 이거. 자, 오늘은 정말 희귀 아이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기대를 많이 하면서 주문했던 상품이고요. 자, 이 어설프게 포장되어 있는 공기 쿠션 안에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썸네일에 어떤 건지 다 나와 있지만, 제가 제품을 받았을 때 그냥 이 상태로 받았습니다. 박스고 뭐고 없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이지만, 박스에 넣어서 발송을 됐는데, 이 세관에서 아무래도 이거 검수하다가 박스를 훼손해서 이렇게 보내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보낼 수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제가 제품을 뜯어봤는데 구성품 자체의 비닐도 다 뜯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세관에서 이렇게 뜯어서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제품은 제가 유일하게 알리에서 구매한 제품 중에 관세까지 물어가면서 처음으로 봤거든요. 진짜 약하지 않더라고요. 이 제품 가격에 한13% 정도를 낸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공수를 한 제품입니다. 바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제품의 명칭은 더블러닝 어설트 헬멧이라고 합니다. 전용적인 에어소프트용 헬멧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기존에 이런 비슷한 모양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 모델은 그 모델하고 확실히 틀려요.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헬멧이고 기존 헬멧은 그냥 보호 차원에서만 나왔던 헬멧이었어요. 비슷한 안면 보호까지 있는 헬멧들은. 자, 이 제품은 딱 보면 오토바이 형태의 헬멧을 띄고 있는데 뭐그 정도로 큽니다. 생각보다 크고요. 제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을 봤을 때좀더 커요. 그래서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나온 것 같고요. 물론 단위 사이즈지만. 자, 구성품으로 같이 보내진 게 있습니다. 자, 구성품은 뭐가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육각 렌치가 들어가 있고 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해할 때라든지 부분적으로 연결할 때 쓰이는 도구 같고요. 자, 다음은 PTT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또 헤드셋 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마이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고글인데요. 투명 고글이에요. 예, 기존에 여기에 보면 블랙 고글로 하나 들어가 있고 여유분으로 투명 고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글이 정말 튼튼해요.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물론 이게 두껍다고 해서 안 깨지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그냥 에어서포트용으로 쓰는 고글보다는 훨씬 더 두껍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보조 패드입니다. 자, 요 안에는 고글을 닦을 수 있는 천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이 내부에 들어가는 패드입니다. 패드가 총 6가지로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잠시 후에 또 안에 내부 구조를 보여드리겠지만 그 안에 패드 교체용 패드예요. 지금 두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미 장착되어 있는 패드는 머리 쪽 이쪽이 정수리 부분에 얇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약간 두꺼운 겁니다. 그냥 이대로 썼을 때 머리가 좀 아프다. 이 두꺼운 패드로 부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가 있고요. 이 구성품들은 좀 이따가 장착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정말 기가 막힌 제품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거안 사거든요. 근데 이 제품에 정말 혹했던 거는 단순하게 전체적인 보호를 해주는 기능에 멋스러우면 있는 게 아니라 기능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에어소프트 게임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헬멧이고요. 게임에 필요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가격이 좀 비싸요. 비싸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구성을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닙니다. 자, 왜냐? 첫 번째로 헬멧만 사도 저희가 가격이 괜찮은 거 사면 보통 10만원대 하죠. 그 정도의 헬멧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 고글. 고글 굉장히 좋습니다. 설명 좀 이따 해드리겠지만, 정말 좋은 고글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안면 마스크, 보호 마스크 들어가 있고, 안에 습기 제거 팬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헤드셋까지. 별도로 구매를 해갖고 다 장착을 하려고 하면 가격이 20만원 훌쩍 넘길 거예요. 그런 모든 기능들을 다 합해서 넣는데도, 물론 가격은 싸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에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따로 사는 것보다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가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총 다섯 가지의 색상이 있는데, 세 가지 색상은 단일 색상이에요. 단색상이고, 두 가지 색상은 멀티캠과 블랙 멀티캠이 있습니다. 여기 가격이 틀려요. 왜 틀린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가격이 8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일반 단색상은 가격이 14만원 정도, 배송비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모델은 2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단순하게 블랙 멀티캠과 일반 멀티캠의 이 색상 차이로 인해서 단색상보다 가격이 8만원 정도가 비싼 건데 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뭐 구성품이 덜 들어갔나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제가 구매할 그 때쯤에 에어소프트 게이머이자 유튜버이신 리다트부님도 구매를 하셨어요. 단색으로. 리다트부님도 곧 도착을 하실 건데 리뷰를 하실 때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어요. 구성품이 다 들어가는지 아니면 좀 뭔가가 틀린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단순하게 제 구성품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색상 때문에 8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건 조금 이해 못할 만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모든 복장이 다 멀티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뭐 그런 부분은 본인에게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직구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20만 돈이 넘으면 관세가 붙어요. 저도 처음으로 알리에서 구매하면서 관세를 처음으로 이 모델 때문에 내봤습니다. 이 금액이 13%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그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착용을 하고 한번 느껴보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영상은 1, 2부로 좀 나눠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걸 착용하고 게임을 꼈을 때 실용성, 장단점을 같이 리뷰를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간단하게 뭐 실용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이 헬멧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실제 제가 게임을 띄워보고 정말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장단점을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모델은 전체적으로 ABS라는 재질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뭐 메탈 들어간 건 전혀 없어요. 플라스틱이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일반 저희가 쓰는 헬멧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이즈는 단일 사이즈입니다. 이게 뭐 선택할 수는 없고요. 52에서 62cm의 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냐면 그냥 기존에 혹시 헬멧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맞으시면 충분히 맞아요. 그거보다 약간 더 커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다 맞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오토바이 하이바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정도 하고요. 제가 한번 써봤는데 제 덩치가 그렇게 작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쓰면 약간 대관왕자 아니가 그 정도 되는 게 좀 커요. 네, 그 정도로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무게는 1.9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볍지 않죠. 근데 실제 이거 쓰면 그 무게가 뭐 전달이 돼서 막 무겁다 그 정도는 아닌데 들었을 때도 이렇게 무게가 많이 무겁다 그런 느낌은 나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전체적인 이 무게가 1.9kg이기 때문에 완전히 가볍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일단 먼저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면에는 일단 벨크로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아이템들을 다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있어서 멋스럽게 꾸밀 수가 있고요. 양쪽에는 레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레이저라든지 프레쉬, 라이트 이런 거를 좀 장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는 마운트 들어가 있고 뒷면에는 이 부분이 배터리 케이스 부분이에요. 배터리는 AA 건전지 3개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미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지 않고 여기는 배터리 케이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옆에 보시는 버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은 딱 기능 한 가지만 작동을 시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습기 제거 펜을 작동을 시킬 때 누르는 펜입니다. 한 번 누르게 되면 약하게 펜이 돌아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강하게 펜이 돌아가고 다시 한 번 누르면 꺼지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자, 보급님의 뒷부분, 목부분. 이 부분이 정말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이 뒤로 벗겨지는 게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착용을 했을 때 약간 이제 게임 중에 위를 쳐다봐야 될 때도 있잖아요. 예,
적군이 위에 있었을 때 맞추려고 딱 위로 쳐다봤을 때 이 뒷부분이 높여 있으면 목에 걸려서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위로 올리고 나면 좀 더 올릴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편리성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동은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제가 목을 든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고요. 좀 뻣뻣합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좀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면 마스크. 자, 마스크는 탈 부착이 굉장히 쉬워요. 양쪽에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탈 부착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 장착할 때도 지금 여기 부분 양면에 이제 걸쇠만 걸리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위에만 딱 눌러주면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탈부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마스크는 별도의 특별한 기능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무게가 좀 느껴지네요. 이 안쪽에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패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보호성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앞에 구멍이 있어요. 이게 숨구멍은 아니고 이 마스크 썼을 때 이 앞부분이 이제 입이 오게 되거든요. 딱 가려지면 실제 이 입이 이 안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구멍이 있으면 입김이라도 이런 게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패드가 있으면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패드를 붙여놨겠죠. 아니면 뭐 습기 제거 펜을 작동을 시켰을 때 그 펜의 바람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안에서 맴돌면서 습기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착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거는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벨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탈부착이 돼요. 양쪽에 있는 이 패드는 그냥 양면 테이프로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제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앞부분에 이 구멍이 크지 않아서 비비탄이 이 안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제대로 맞아서 뭐 비비탄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이 마스크를 쓸 때는 이 패드는 그냥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착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뭘 볼까요? 이 기능이 많아서 정말 재밌네요, 이 제품. 자, 다음은 고글을 보겠습니다. 고글은 이렇게 위아래로 내리거나 올릴 수가 있어요. 좀 더 편하게 시야를 볼 수가 있게끔 나와 있고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 고글의 렌즈가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고글 있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두껍게 나왔어요. 굉장히 튼튼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아무리 두껍고 튼튼하게 나왔어도 비비탄을 정말 제대로 가까운 거리에서 맞으면 안 깨지진 않아요. 깨지긴 깨지는데 굉장히 뭐 안전할 것 같아요. 굉장히 튼튼하게 나와 있고 투명 렌즈가 하나 더 제공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걸로 좀 교체를 할 수가 있고 뭐 야간전에는 투명한 걸 끼고 햇빛을 많이 뜨는 낮에는 이렇게 또 선글라스 재질의 검은색 고글을 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펜 기능 볼까요? 자, 펜 기능은 이 겉에서 봐도 여기 안에 펜이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쪽에 바람에 직접 한 뒤쪽, 옆쪽 부분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상 한번 보여드리면 펜을 작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기 부분인데 이 앞쪽에서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는 지금 펜이 들어가 있고요. 바로 이쪽에서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뒤쪽에 보면 선이 있죠. 선이 두 가닥이 있고 반대편에도 두 가닥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선이 하이버 뒤쪽에 건전지 들어가는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전원 작동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가운데 보이는 패드를 교체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런 패드들도 세탁할 때는 다 분리가 가능한데 다시 부착할 때는 좀 더 번거로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약간 좀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전체 다 제거등 가능하고요. 이 밑부분에 레버가 있습니다. 이거는 머리 사이즈에 맞게 이 앞뒤 간격을 조절해주는 레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강하게 틀었고요. 소리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뭔가 돌아가는 느낌은 나는데 소리가 이렇게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게 작동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안에서는 잘 작동이 되고 있어요. 자, 바람이 나오는 부분인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바람 세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 정도면 이게 희재고 되겠다 정도는 될것 같아요. 실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는 해요. 이거 쓰고 있으면 안에 선풍기를 그냥 틀어놓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겠는데요. 이거 좀 이따가 한번 착용하고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자, 다음은 헤드셋 기능. 이 PTT 선하고 마이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무전기 연결되어 있는 이제 선들을 이용해서 연결만 하면 똑같이 헤드셋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셋 기능을 사용하려면 어차피 헤드셋 기능도 그 배터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AA 건전지 3개 들어가는 걸 가지고 스킵팬 사용을 하고 헤드셋도 같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빨리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집에 무전기가 2개가 없어서 필드를 가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빨리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빨리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자, 일단은 연결 방식은 오른쪽에 하단부 부분에 보면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왼쪽에는 PTT 선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무전기 쪽에 선하고 연결만 하면 작동이 되겠죠? 잘. 네. 오늘 테스트를 2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착용을 해보고 몇 가지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보겠습니다. 시야 확보가 얼마나 잘 되는지, 견착을 딱 했을 때 방해를 어느 정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리고 아까 그 펜을 작동했었을 때의 느낌, 이런 거는 지금 해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야 확보 보겠습니다. 시야 확보는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잘 보이고요. 제가 안쪽에다 바라크를 착용하고 헬멧을 지금 쓰고 있는데, 말할 때마다 입김이 나와서 앞에 지금 성기가 많이 끼거든요. 끼가. 요거 바로 습기 제거 테스트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오. 제가 2단계 강하게 틀었는데, 습기 제거 잘 됩니다. 오, 이거 신기한데요? 오, 습기 제거 다 됐어요. 시원해요. 이 뒤쪽하고 이돌 쪽이 시원합니다. 선풍기 틀었던 것처럼 좀 시원한데, 괜찮네요, 이거.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소리가 좀 시끄러워요. 외부 소리가 잘안 들릴 것 같아요. 이펜 돌아가는 게 바로 그냥 귀에 붙어 있으니까 좀 시끄럽습니다, 안쪽은. 1단계 틀어볼까요? 1단계가 좀 낮기는 한데, 어쨌든, 소리가 좀 시끄럽긴 하네요. 근데 이게 이 소리가 외부에서는 안 들릴 거예요. 저만 들릴 거예요. 자, 다음은 견착. 라이플을 들고 한번 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가 견착이 할때 조금 그나마 조준이 되고요. 아예 조준을 잘 하려고 하면, 요 자세가 나오네요. 요 자세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표적지가 딱 조준이 되네요. 아무래도 마스크가 조금 튀어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조준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고글을 위로 올릴 때는 이게 좀 뻣뻣하거든요. 그냥 어딜 자꾸 올릴 수는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찾아낸 게 양쪽, 요 큰틀 잡고 강하게 올려주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스크를 벗으면 이렇게 형태가 되고요. 제가 안에 이제 바라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습기가 지금 제가 펜을 껐는데 습기가 좀 차고 있거든요. 펜을 한번 작동을 시켜볼게요. 제거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바람이 다 다른 데로 새서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네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여기서보다는 실제 그 야외에서 게임을 뛰면서 그 차는 습기를 바로바로 제거를 해주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2부에서 정확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추가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원해요. 이 앞에가. 일단 선풍기를 이 안에서 틀어놓은 것처럼
시원하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 될것 같고, 대려 이 마스크를 양쪽에 끼는 게 볼이라든지 귀가 전체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받고요. 지금은 이볼 쪽은 시원하진 않아요. 그냥 귀쪽 끝에 부분만 좀 시원하다고 느낄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바람이 다 분산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 같은 경우 레이드 유닛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를 지금 착용을 해본 거고요.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굳이 이 마스크를 착용 안 해도 되는데, 또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펜을 작동을 시킬 거면 이 마스크라는 게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테스트를 지금 해보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실제 이 테스트 할 때도 뭐 그렇게 예상과 틀리지 않게 굉장히 만족하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간단하게 테스트한 걸로는 굉장히 만족하고요. 단지 뭐 격발할 때, 게임 중에 사격할 때는 전착할 때 약간 불편함은 있기는 하지만, 그거 빼고는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 단점 하나 발견했어요. 착용하다가. 이 부분. 여기가 공백이 생기거든요. 양쪽 다. 양쪽 다 공백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하필이면 여기 부분이에요. 노출되는 부분이. 여기 딱이 부분이 노출되는 이 부분인데, 게임 중에 정말 운이 안 좋게 이 부분이 맞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기는 해요. 전체 다 보호되는데 여기 하나 보호 안 되는 부분인데, 설마 여기 맞겠습니까? 옆에서 맞으면 좀 억울할 것 같긴 한데, 자, 그것 빼고는, 현재 제가 구매해서 절대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제품은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정말 빨리 기대돼요. 게임 때 한번 착용하고 뛰어보고 싶어요. 자, 오늘은 일부러 이렇게 이 헬멧에 대한 기능을 한번 설명드려 봤고, 다음에 또 실용성으로 직접 착용하고 게임에 뛰어보고 장단점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